그렇습니까? 자, 이제 뭐 1월 달에 그 앞에 개념서부터 처음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 2월 달 과정을 들으시고 3, 4월이 되면 여기 이제 쭉 들었던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애들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최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셨나요? 한주 쉬었는데? 그냥 가지고 오늘 또 처음 여기서 들어서 이게 이제 1월 달서부터 해서 그 10월 달까지 10월 26일 날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인데 이게 시간은 금방 가요. 지금 시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도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회차가 40회가 채안 돼요. 그 40회 전에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역시 세운 계획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갈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이 총론 안에서는요, 시험 범위가 두 가지로 목차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뭐 정의라든가 뭐 접근 방법 이념이라든가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생략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면 개념에서 한 문항 정도 분류에서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자체는 이제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을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서 개념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 제도적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구별을 할때 개념이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로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기술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공간이라고도 구별할 수 있고요. 자연이고 환경. 위치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고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라는 것은요,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위치예요. 그죠? 위치면서도 얘는 뭐로 형성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평과 공중과 지하에. 그 다음에 얘는 그 지역의 기상 상태 있죠. 뭐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거랑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이제 자연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경제적 개념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자 또는 자본이자 또는 생산 요소이자 또는 상품이자 또는 소비재로서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을 경제적으로 구분한 거는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또는 경기 변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연물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도 볼수 있어요. 생산 요소로도 볼수 있다. 생산 요소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재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도 당연히 바탕에는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물이면서도 뭐로 생산조소로도 인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 이게 왜 자산이고 자본이고 이거는 시험상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씩 구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요두 가지는요. 어느 나라에서 구분하든지 간에 물리적 개념하면은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요. 경제적 개념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지는 요 종류를 구별하는 거를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류만 구별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법률적 개념에 대한 거는 또 틀린 거예요. 법률적 개념은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또 따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법적인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법률적인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협의의 부동산을 보면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협의의 부동산을 기준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해놨고요. 2항은 그 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법제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법적인 개념,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협의의 부동산인데, 요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어디에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제목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페이지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개념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할때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똑같이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착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정착물에 보게 되면은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그런데 우리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독립된 물건으로 건물로 따로 규정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걸 따로 규정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하고 뭐가 있으면요. 건물이 있으면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얘 따로 등기하고 얘도 따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한다는 건 이제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만 따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알아야 돼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여러분들이 12페이지에 있는 토지 있죠. 토지. 토지에 관해서도 그 설명이 쭉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일정한 공간에 우리가 국한시켜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선이 그어진 건 아니고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정의를 내려준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가면 이제 정착물 중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하는데 정착물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된 애들도 있고 또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애들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 애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건물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요 나무라 이런 것들은 내 개인 소유다 그래서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거나 아니면은 이름표를 명시해서 이건 아무개 거라고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명인 방법에 의한 구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참고란에도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농작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산을 보게 되면요. 산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죠. 예, 이런 애들은 이 산이 매매가 될때 같이 포함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은 여기 산 주인이 매년 가서 거름을 주고 해서 얘네들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여기서 존재하고 매년 경작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얘들이 자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가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간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요 주변에 토지가 있는데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뭐 땅주인 한번본 적도 없고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놀린 땅이 아까워 가지고 여기 조금 밀어내고 좀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자기가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확 처리됐을 때 여기 땅주인이 와서 내 땅에다가 작물을 경작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잠자는 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이 토지 소유자 거겠지만 여기서 재배돼서 얻게 되는 경작 수확물은 경작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상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도 모의고사 등에서 지문 정도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밑줄을 치시면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들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이렇게 밑줄 쳐서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서구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관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또 니은에 가게 되면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거. 예, 거기까지도 밑줄 쳐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나무 중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비싼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별도에 대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속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그 수목이나 교량, 터널, 담장 등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돼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치되거나 연결이 되면은요. 이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은 그냥 토지의 일부로 본다. 종속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거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게 기본이고요. 기술적하고 경제적 개념에서는 얘네 둘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14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참고란에 그 2번에 가게 되면 정착물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박스에 14페이지에. 그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은요. 이게 설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미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건물이라는 거는 이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여기 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예, 이 설비 중에 보면은 중개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누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중개업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이 있으면 이사갈 때 뛰어갈 거 아니에요. 뛰어간다는 얘기는 걔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돼서 분리시키기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착물이라는 건요.
원래 성격은 뭐였단 얘기냐면 얘가 동산이었단 얘기예요. 동산이었는데 얘가 이동을 해서요.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뭐가 되면은 예, 연결이 되면서 뭐로 바뀌냐면 성격이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재료 상가라든가 인테리어 가게 앞에 놓여진 욕조 있죠. 예, 그 욕조는 그 시점에서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얘가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 어디에? 욕실에 얘가 딱 부착이 되면은 그 순간에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는 두고 가요, 뛰어가요? 당연히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는데, 그죠?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 또는 연결이 되면서 성격이 바뀐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왜 구별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부착이 돼 있는 애를 갖다가 뭐할 때? 제거할 때. 그렇죠?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또는 기능 면에서 손상을 주게 되면 그러면 다 뭐라고 본다? 다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욕조 같은 경우는 욕실에 부착되고 난 다음에 이거 드러낸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주변을 뭐 깨든가 해야지만 얘를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동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근데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요. 기능 면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얘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얘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 돌리면 다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손상 없이 분리는 가능하더라도 걔가 없으면 식수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우리가 가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역에 가면은 부착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제거할 때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때는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동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물건을 설치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은 뭐라고 보겠어요? 생활의 편의를 설치한 거는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네, 그럼 여러분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건 동산이에요. 이사 갈때 두고 간다, 뛰어간다. 뛰어가니까. 근데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뭐 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애들이 있죠. 네, 이런 애들은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정착물이에요. 즉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이거는 원룸에서 이제 원룸 주인이 임대를 잘 놓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룸을 매매할 때는 같이 양도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물건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얘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요. 특정한 용도나 또는 위치에 맞게끔 얘가 설치가 되었으면요. 얘도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일부 이제 교과서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아, 주물과 종물의 관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민법에서 주물과 종물의 관계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다니는 집 열쇠 있죠. 네. 집 열쇠는 모든 집을 다열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집만 열수 있어요? 여러분 집만 열수 있죠. 그러면 주물인 이 자물쇠가 뭐가 되냐면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종물인 열쇠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걔는 특정한 자물쇠만 맞게끔 고안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움직일 수 있어도 다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누가 설치했냐는 거예요. 대부분 집주인이 설치하면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설치했을 때는. 근데 임차자가 설치했을 때는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월세 사는 과정에서 햇빛을 차단하게 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사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우리 이제 건물 1층 하면 약국이 있죠. 약국에 가면은 진열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건 약국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약국이 이사 가면은 진열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죠. 네, 그러니까 임차자 정착물은 대부분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단 두 번 인용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번의 답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정착물의 종류 정도 구별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주 나온 애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영미법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가끔 한 번씩 낼 거예요. 왜 가끔 한 번씩 내냐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 구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 독립된 거와 일부로 되어 있는 애들을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몇 번 내다 보면은 다양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민법 문제가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게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에 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죠? 자,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합한 개념이에요?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준이라고 붙어 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애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특수한 동산인데 얘를 어디에 준해서 취급하겠다고? 협의의 부동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의의 부동산의 대표적인 애들이 토지하고 건물 이런 애들이 있죠. 걔들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죠. 걔들은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얘들로만 국한시키게 되면은 부동산 중에서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개별법에 있어서 별도의 등기라든가 뭐를 갖추게 돼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한번 연상을 하게 되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죠. 거기 가면은 뭐 기계도 있고 가령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땅도 있고 뭐 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걔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좀 더 크게 표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재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걔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등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들도 무슨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감평 쪽에서 물어봐요. 얘들을 어떤 방법에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면요.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건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개념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로치세요. 예, 그렇게는 실상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요 준부동산이라고 돼 있는 애들 있죠. 아, 여기 나와 있을 때 얘들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죠. 감정평가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라는 걸 하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들 중에 일부는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얘들도 부동산학에 어디에는 포함이 된다. 연구 대상에는 포함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딱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자 무슨 대상도 된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된다냐. 그런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종류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 뭐 일일이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지나면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정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경제할 때 대체재 배운 거 기억하나요? 대체재? 기억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용어가 각인이 돼야 선생님이 여기서 자산 또는 생산 요소로서 인식했을 때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줄 텐데 그 부분에 용어가 낯설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바퀴 돌아봐야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괜찮아요. 그건 뭐 크게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학을 최초로 소개한 양반이 이제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이 부동산 활동하고요. 부동산 뭐를 현상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분석할 때이 개념의 사고로 접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합 개념의 사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하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활동.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요. 일련의 원인에 해당이 되고 현상이 일련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접한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률적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현상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은 법률적인 관계에서 무슨 현상이 두드러지겠어요? 소유권의 변화 있죠? 등기 신청건 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본다는 얘기는 아, 시장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이 신축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죠. 건물이 신축된다면요. 안정 단계를 거쳐서 노후 단계를 거쳐서 완전 무슨 단계로? 폐물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건물의 수명 현상이라고 그래요. 건물이라는 거 한번 짓게 되면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면서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1970년에 건물을 하나 신축했다고 가정할 때, 70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있죠. 대전에다가. 그때는 건물을 고층으로 짓겠어요? 아니면 한 2, 3층 규모로 짓겠어요? 그때는 한 2, 3층 규모로 지을 거란 얘기예요. 이 임대 들어올 사람이 적을 테니까. 그러면 이때는 건물을 신축하면 한 2층 규모가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도 어느 순간에 노후화 되겠죠. 그럼 만약에 2019년에 얘를 다시 재건축할 때 2층으로 짓겠어요? 이거보단 규모가 크게 짓겠어요? 이거보단 규모가 좀더 크게 지은 것이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때에 비해서는 뭐가 많이 비싸졌고, 땅값도 많이 비싸졌고, 경제적인 여건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건물 짓게 되면은 임대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새로 짓게 되면은 한 10층 규모로 짓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이 양반이 얘기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짓게 됐을 때도 항상 이세 가지 관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새로 2019년에 얘를 10층짜리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는 얘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층까지. 그런데 그 지역을 가봤더니, 실제로 건물주들은 한 5층 정도밖에는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요거밖에 안 지었단 얘기예요? 건축법에서는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경제적인 것을 판단했단 얘기예요.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10층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10층까지 짓게 됐을 때는 그 이상의 공간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도 따져보지만 무슨 관계도 따져봐야 돼요. 경제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활동과 현상을 분석하고 접근을 할 때는 항상 몇 가지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과 경제와 기술. 그래서 우리가 압축해서 법경계라고 그래요.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그걸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 개념. 그런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최근에는 그냥 지문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나오면 쭉 나와서 법, 경, 기 있죠? 요거 세 가지. 요 측면에서 접근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네? 예제. 예제 보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거나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에 가면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죠. 5번에 가면. 그 문제의 5번 지문에. 그럼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무슨 개념으로 봐요? 독립된 물건으로 보죠. 건물 따로 등기할 수 있고, 뭐 따로 등기할 수 있어요. 토지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을 만약에 거래할 때 있죠. 거래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죠.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래서 용어상에서만 구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17페이지 상단에 가면 참고 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박스 처리돼 있죠. 예.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페이지 넘기셔서 1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1번에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들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 있죠. 예. 자연식생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산그 주인이 매년 가서 걔 나무를 관리 이게서 걔가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죠? 자연현상에서 얘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산을 매매할 때 같이 매매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정착물 관계에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도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주물 종물의 관계까지 얘기를 해봤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2번에 가면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건물이 있고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임목, 명의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땅은 그 원래 토지 소유자 거지만 그죠? 그 위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경작물에 대해서는 경작수확물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된 걸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국어라고 준 거예요. 국어. 지난번에 국어 배운 거 기억하시죠? 응? 국어 뭐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이게 도랑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지목상에서 이 국어하고 유지 있죠. 예. 여기서 국어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국어인데 제목을 이 유지로 바꿔가지고 한번 출제한 또 저기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할 때 3번하고 4번은 다뤄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이거는 뭘 기억했냐면 이거죠.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을 구별하는 정도 있죠. 제목만. 예,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분류라고 있어요. 그쪽을 또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 분류도요, 제목이 부동산 분류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은 토지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따른, 주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은 시험에서 가끔 이쪽에 주택 분류에서도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분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토지의 분류예요. 토지의 분류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구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렇죠?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대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구별하고요.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죠. 여기 제목에 대한 것도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농업에서 주상공록의 네 가지로 돼 있죠. 근데 주거 지역에는 이 녹지 지역이 있죠. 그거를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싹 바꿔가지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을 가게 되면요,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죠. 그리고 1, 2, 3종의 일반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간단하게 용어상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구성이 안돼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 몇 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28개의 지목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23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목에 대한 부호가 쭉 깔려져 있죠. 예, 거기 가면은 18번이 국어죠. 그 다음에 19번이 유지죠. 예, 그거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그때 체킹 해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5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별표하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예, 부지가 있을 때.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나온 거예요. 택지가. 시험상에서. 그럼 여기 있는 대지하고 택지가 있고 부지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대지 있죠? 요거는 지목상의 부호가 대라고 얘기해요. 이게 터대자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지목상의 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얘는 주택이라든가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상가가 이미 들어서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는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으면 다 대지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 근데 여기는 지목상의 뭐라고? 대라고 명시한 애들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경우고, 여기 보시면은 택지라고 돼 있어요. 그죠? 택지는 대지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예요. 얘는 여기 있는 주택과 상가에다가 뭐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은 지목상의 부호가 얘는 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호로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도시용 토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지는 얘네 둘에 비해서 좀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그랬었죠. 이 부자가 바닥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 용도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용도의 바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지는 여기 있는 애들은 건축 용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얘는 건축 용지에다가 건축이 뭐가 되는? 제한이 되는, 그죠?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용지라든가 또는 철도 용지, 예, 이런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를 표현할 때는 항상 표현상에서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뭐라고 봐야 돼요? 부지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대지가 나와 있을 때요. 예, 대지라는 것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거나 또는 들어서 있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줄 때는 이게 건축법상의 대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유도할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택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래는 택지의 용어를 잘 써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 뭐라 그런다?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부지를 가게 되면 자, 맨 마지막에 포괄적 용어라고 돼 있죠. 예, 그 정도를 이제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후보지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이행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별하는 관계는요. 자, 후보지는 교재에 보시면 용도 지역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뭐라고 본다? 후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행지라는 것은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라고 돼 있죠.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걸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역 간이고 하나는 지역 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를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나눌 때 택지 지역, 농지, 그다음에 임지 이렇게 나눴을 때요. 아, 여기 택지는 이 안에 가면은 주거 또는 상업,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는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임지는 뭐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탄님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땔감용 나무 있죠. 수술 생산하기 위한. 요거는 가구 등을 만들기 위한 목재 있죠. 예, 목재용 나무를 조성한 것은 용재림. 요거는 땔감용 나무를 조성한 것을 신탄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농지하고 임지 상태에서는 택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택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끔 대지조성공사가 다 끝난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평평한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농지하고 임지는 논밭으로 쓰이게 있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으면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비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지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적으로 이렇게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우리가 후보지. 그 다음에 농지 지역 안에서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행지. 여기서 전에서 밭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뀌면 이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라고 보는 거예요. 후보지. 지역 간에 전환이 됐으니까. 근데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 쓸수 있는 경우고 실전에서는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억할 거는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무슨 토지? 후보지.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뭐라고 본다? 이행지. 그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관한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후보지가 될 때는 지목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행지의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걸.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획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걔들도 별표는 해야 돼요. 자, 필지하고 획지 관계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은 여기 일단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은 뭐였냐면 자연물이었잖아요. 자연물이었다가 이게 왕의 소유였어요. 그죠? 이 전체가.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개인 소유로 바뀌면서 소유권의 경계가 어떻게 돼요? 나눠지겠죠. 그럼 그 경계를 뭘 하기 위해서? 구분해지기 위해서. 여기 요 필이라는 게 이게 새 필이란 뜻이에요. 가느다란 붓에 의해서 소유권에 관한 경계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게 필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의 단위가 바로 뭐예요?
필지예요.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다 뭐 하도록 돼 있다. 등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를 지정한 거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권리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다. 그게 필지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획지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상에서요. 경제적 측면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조건 등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다른 애들이 있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바로 뭐다? 그게 획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개인 소유로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로탈이고 여기 반경 1km 지점이 역세권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역세권에 위치한 요 토지들은 다른 지역의 토지보다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주변 토지하고의 뭐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가격 수준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다? 그게 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획지. 그래서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획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획지를 구별할 때는요. 인위적 조건에서도 구별할 수 있고요. 자연적 조건에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행정적 조건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충남에 세종시 있죠. 네. 세종시 전에는 충남 연기군이었잖아요. 행정상의 명칭이 이게 충남 연기군일 때하고 세종시일 때하고 일단 그 행정상의 어떤 명칭만 갖고도 시세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강을 끼고 우리가 봤을 때 있죠.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있는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는 아파트 간에도 시세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변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개념이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필지와 획지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예?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할 때 간평할 때 간단하게 배우신 거예요. 기억하나요? 그래요. 뭐 또 뭐 그때 가서 뭐. 그래서 이게 뭔가 또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실전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용어가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억에 잘 유지가 안 돼요. 이 내용이 다 100% 전달이 되지는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이제 그런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니까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볼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어차피 조금은 거쳐줘야 돼요. 한 과정을 듣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강의할 때는 저희들이 난이도를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맘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맘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결국 반복이 누적이 됐을 때 조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과정이 1월 달부터 해서 몇 월까지? 10월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10월까지. 이게 뭐 한두 번 듣고 될 것 같으면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나와서 공부하고 있겠어요? 나중에 한 9월 달에 만나면 되죠. 그 전에 한 코스 쫙 돌고 들어가면 그죠? 60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중개사 수업 이게 과정이 이게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용어가 낯설은 거잖아요. 평상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종학 친구들 만나면 후보지 이행지 얘기해? 그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만 하고 있다고 여기서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생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단기 속성 과정은 무조건 반복 학습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죠? 자, 나중에 뭐 돌아올 때 우리가 또 하면 되고요. 자, 나지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 건부지라고 돼 있어요. 나지하고 건부지 관계도요.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지라는 것은요. 지상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건무지라고 얘기하는요. 지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성을 기초로 하다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뭐에 비해서?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응? 왜? 왜? 왜 얘가 얘보다 시장성이 좋아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서울의 저쪽 삼성역 쪽에 가게 되면요. 삼성역에서부터 강남역 이렇게 쭉 넘어갈 때 가게 되면 여기 테헤란로라고 있어요. 여기가 테헤란로라고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비싸요. 비싸니까 이 근처에서는요. 대부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고층의 오피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무슨 이용이다. 이게 최유 이용인 거예요. 최유 이용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땅값 비싼 곳이니까 고층에 오피스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A지가 있어요. 여기는 B지가 있어요. 근데 B지는 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A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A지를 매입을 하면 얘는 바로 최유 이용이 가능하죠. 근데 B지를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철거해야지만 최유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A지도 시가가 30억으로 나와 있고요. B지도 30억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A지는 30억을 주고 개발업자가 매입을 하겠으나 B지는 30억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무슨 비용을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철거비를. 그러면 한 2억은 빼줘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28억에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로 인해서의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건부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예, 거기 하면은 건부감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의 지상에 최유 이용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건부지가 뭐에 비해서? 낮에 비해서 오히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택지 지역이에요. 그죠? 만약에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건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낮이에요. 근데 얘네 이쪽 지역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돼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낮에는 건축이 제한이 되죠. 그러면 얘보다는 당연히 시장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게 되면은 이 건물의 수명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쪽에 도로가 열리면 그린벨트 지역 안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철거가 되면 요 부분만큼은 그린벨트 지역 내 다른 곳에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또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가? 건부지가 낮에 비해서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유 이용의 예외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때 요 건물의 이용을 우리가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법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네, 적법하게 건축 허가 받아서 지었는데 나중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비적법한 상태에 따라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어 가지고 이해만 할수 있으면 돼요. 건부 증가가 뭔지, 건부 감가가 뭔지, 예, 그런 정도로만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아, 거기 중간에 가면 27페이지 중간 참고란에 보면은 갱지, 저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참고 사항인데요. 그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올 때는 생략이에요, 생략.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는 건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건물이 안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네는 나지예요. 나지. 자, 그런데 모든 지역은 공법상의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제약은 다 공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요 B지 있죠. 네, 얘는 저당권이나 아니면은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적인 제약이 설정돼 있는 토지예요. 이 토지를 일본에서는 얘를 저지라고 그래요. 사법상의 권리의 제약이 있는 애들을.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 있죠. 사적인 제약이 설정돼 있지 않는 토지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갱지라고 그래요. 갱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지를 나눠서 갱지하고 뭐로 구분한 거예요. 저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지는 요 갱지 개념하고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나지 있죠. 예, 네, 나지란 토지의 기타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갱지 개념이 그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 참고난에 가면 1번에 갱지 있죠.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을 받으나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나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갱지 저지를 구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주 오래전에 갱지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10회 이전에.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인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27페이지 하단에 맹지하고 뭐가 있어요? 대지라고 되어 있어요. 맹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맹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지라는 거는 뭐는 가지고 있어요? 통로는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여기 앞에 이렇게 토지가 있죠. 근데 B지는 도로하고 통로, 아, 접속된 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그래요? 예,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예요. 일정한 규모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이 제한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대지라는 거는 요 대자가 자루대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더라도 일정한 바닥 면적 한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면 4m 이상의 이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건축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는 얘도 뭐라고 본다? 맹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뭐 그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야, 내용 정도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빈지 있죠. 예,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하지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법지라고 얘기를 하죠. 빈지라는 건 우리가 바닷가라고 얘기했었죠. 예, 바닷가에 있는 우리가 바닷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각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토지 있죠. 예, 그런 게 빈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유지, 휴안지, 공안지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휠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휠 휴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유지하고 뭐하고 휴안지는 휠 휴자의 위치를 갖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가면 공지라고 돼 있죠. 공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뭐라는 거예요? 그걸 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지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거해 가지고 100평방미터의 토지에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 주면은 60평방미터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비워둬야 되는 땅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나지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법에 제약을 받는 토지니까.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있죠.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이게 깎여 내려가면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애들 있죠. 걔들을 뭐라 그런다? 걔들을 포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화지라는 것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예, 선화지라고 얘기해요. 쭉 고압선 설치되어 있을 때그 밑에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선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감가를 적용하고요. 소지라고 돼 있죠? 예, 소지는 그때 그 소자가 실소자예요. 그래서 이 소지. 그래서 깨끗한 토지라고 그랬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 이렇게 원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그냥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은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정리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건물의 분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시간이 또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죠. 아니, 왜 얼굴들이 피곤해 보이죠?